케이스라서 너무너무나도 설렌 건 정말이고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었던 게 맞아요. 저랑 같이 시스타분들의 왔었잖아요. 시스타분들 쇼케이스 왔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었어요. 왜 근데 기회가 왜안 됐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네, 뭐 어떻게 뭐 스케줄 뭐 그런 기술도 문제가 없고. 있었겠죠. 네, 그래도 그래서 쇼케이스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쇼케이스를 한다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그래서 좋아요. 열심히 준비도 하고 팬분들과 만날 수 이렇게 있고 이제 약간 제가 딱 먼저 데뷔하고 공개하고. 콘서트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 약간 이번 쇼케이스가 그래요? 팬분들과의 첫뭐 미니 미니 콘서트 콘서트 만남의 장. 느낌. 오, 설레겠다. 네, 그래서 팬미팅 같은 응. 느낌도 나고 그. 해서 네, 정말 많이 설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팬들과 자주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요. 있고, 아유. 그리고 그 감사함을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발전하는 에일리가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국내에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내 활동을 열심히 마친 후에 지금 뭐 정확하게 계획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네, 꼭 한번 다시 일본에 가서 활동도 하고 싶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활동도 해보고 싶고 네, 기회만 있다면 네. 아직, 해외 활동은 아직 한 번도 안 했군요. 아니요, 일본에서 데뷔했었어요. 네. 데뷔했었고, 근데 이제 데뷔는 다시, 한국 앨범 준비를 하면서 네, 지금 아직 아직, 네, 더 또, 다시 일본 컴백을 할 수가 일본 컴백,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지만 조만간에 가겠네요. 네, 뭐 그럴 조만간. 수도 있죠. 네. 일본 팬들도 많이 준비를 기다릴 것 열심히 같아요. 해야죠.